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희수 차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들에 관심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유천화학과 메리츠금융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자세히 보면 좋을까요? 우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4분기 실적이 최근에 그 수주받은 해외 수출 실적이 4분기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4분기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해외 수출에 따른 그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 계속해서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 가장 큰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해외 추가적인 수출 부분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과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형 발사체 종합기업으로서의 역할도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발사할 예정인 누리호 그 3차 발사 과정에서 4차 발사까지 꾸준하게 우주형 발사체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그 수혜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YG 엔터테인먼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신걸그룹 베이비몬스터를 론칭을 공식화하면서 동사의 그 주가 할인 요인 중에 하나였던 IP 리스크가 해소되는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신인걸그룹 이외에도 블랙핑크의 그 멤버 중에 지수의 어떤 솔로 앨범 발매 그리고 GD의 컴백 예고 같은 여러 가지 그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동안 할인 요인이었던 그 원 IP, 블랙핑크 이외의 아티스트가 부재하다라는 점이 완전히 해소되는 점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 그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최근에 그 K-POP에서 걸그룹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런칭되는 신인 걸그룹의 그 흥행 속도라든지 반응이 그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향방에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혜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